뿌리 쪽에 물이 닿으면 뿌리가 나요. 근데 요 종자 마늘은 물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촉이 먼저 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닿으면 여기 뿌리가 바로 나올 겁니다. 종자는 다 선별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네, 저는 지금 와이프랑 둘이서 이렇게 종자 선별을 하고 있답니다. 네, 종자 보관하실 때는 이렇게 비닐을 까시고 밑에 환풍기를 들어주시면 되세요. 그러면 바람이 요 마늘 안으로 들어가서 마늘이 썩지가 않아요. 자, 오늘 보시면 요렇게 제 종자도 마늘이 싹이 많이 났네요. 자, 이렇게 싹이 난 거가 있고 이렇게 이파리와 같이 뿌려 난 게 있어요. 자, 요 차이는 뭐냐면 요 마늘이 이렇게 싹이 나오면 이제 파종할 때가 됐다는 말입니다. 자, 근데 같은 마늘인데 왜 이건 싹이 났냐? 요 마늘은 창고 주변에 떨어져 가지고 뿌리 쪽에 물이 닿으면 뿌리가 나요. 근데 요 종자 마늘은 물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촉이 먼저 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닿으면 여기 뿌리가 바로 나올 겁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아직 요런 마늘이 촉이 없죠? 안 보이죠? 근데 제가 한번 까볼게요. 자, 마늘을 깠습니다. 보시면은 여기에 촉이 3분의 2 이상 올라와 있죠. 이 상태가 되면 굉장히 지금 마늘이 정상적으로 말할 수 있겠네요. 이렇게 촉을 보시면은 많이 올라왔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, 자, 이렇게 보시면 3분의 2 정도 올라왔죠. 자,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촉을 틔우냐? 소독약을 넣으시고 물에 3시간 정도 침질을 해주시면 이렇게 싹이 올라올 준비가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침질 하시고 하루 동안 그늘에다가 말리시면 여기에서 뿌리가 조금씩 보일 겁니다. 이 상태에서 파종을 하시면은 마늘이 썩는 것도 없어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요 두 개 차이는 물이 닿지 않으면 촉이 먼저 나고요. 물이 닿으면은 뿌리가 먼저 나고 촉이 나중에 올라와요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마늘 이렇게 된 거 3시간 정도 침정하시고요. 그 다음에 하루 동안 그늘에 말리시고 그늘에서 심으시면 마늘 농사는 네,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.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 할게요. 컷.